여름에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신도님도 힘들어.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님 시원하게 코로나 날리고 시원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 부채로 시원하게 해서 날리시라고 제가 우리 신도님들 부채를 하나씩 다 드리려고 제가 몇백 개를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 코로나를 하고 힘든 거 땀을 다 씻고 이게 사실 세 가지 효능이 있어요. 하나는 더울 때 바람을 일으켜주고 또 하나는 햇빛이 강하게 있을 때 햇빛을 비춰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요즘 살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어 또 어떻게 당하죠 그래서 호신용도 돼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양반집들하고 양반 귀수들이 항상 이 부채를 갖고 다녔던 게 그래서 저는 이걸 부채를 이게 이런 크게 이런 부채가 아니라 정말 포켓에 그 가방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남자분들은 끼주머니 찰 수도 있고 양복이 들 수 있도록 하면서 작지만 우리가 큰 기쁨을 주는 이 부채를 제가 신도님께서 다 드리려고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이제 지금 힘든 시기지만 모두 힘을 합쳐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뭐든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침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죽는 것은 밑에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면 또 어떻게 돼? 와서 영업정지 시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울며 개념이 가는 거야 제가 봤을 때 2주 더 갈 것 같아 2주에서 한 주일 대행기 하는 거야 한 주 대행기 아니면 2주일 대행기 그러면 그거는 전국적으로 가야지. 네? 지금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게 없어.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클리어하게 딱 종식이 돼야지. 네? 우리가 대통령님이 그랬잖아. 오늘 보니까 작고 굳게 한다. 네? 그 작고 굳게 한다는 뭐야. 수도권 작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냥 한 딱 3일 잡든지 그냥 딱 2주 확 잡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돼. 그냥 물탕 쭈쭈 해갖고 2주 해보고 또 안되면 또 2주 이게 아니라 그냥 강력한 제재로 그냥 확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확 피워주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 또한 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